아저씨네 정말. 아니, 내가 정리해 주면은 그냥 서로 그냥 빵빵 끼자고 포장하지 말고. 아, 끼면 싫어하잖아. 어? 예쁘게 포장하지 말고 빵빵 끼자고. 여자들이 문제야. 여자들은 뭐가? 또 어? 사진 같은 거 찍어서 SNS 올릴 때도 그냥 안 올리고 포장해서 올린다고. 포장해 안 해? 안 해? 있어. 너는 뒤졌어. 여기 왔어. 코미디 빅리그 왔다고 다 올렸잖아. 여기 와가지고 사 내가 남자친구 대박. 코미디 빅리그 부럽지. 오빠랑 이런 데 왔다. 이거 했을 거 아니야? 보자. 이거 뭐. 코앞에서 퇴근하면서 지나가던 곳에서 내가 줄을 서 있다니. 이 근처에 직업 있다고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야. 어? 어 포장해 놓은 거야. 그래도 혼자 온 게 아니라 다행이다. 엉엉. 자 이제 태그 갑니다. 셰프 이상준이 읽어주려나. 누구야? 내가 읽어줬으면 좋겠나 봐. 그래서 내 이름을 많이 써놨어. 어디에요? 읽어줬잖아요. 아 저기 있어요? 아 여기. 어. 아 여기. 야 지미집 간다. 지미집 가. 여기 저기 최양락 선생님. 최양락 선생님이라니. 최양락 선생님이래. 어? 아 여기 써서 읽고자. 이상준이 읽어주려나. 셰프 이상준 존재. 셰프 이상준 행맛. 셰프 이상준 졸못. 어? 졸못이 뭐야?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포장을 했냐면 여기 온 거 이 댓글에 대해서 포장을 했더라고. 댓글에도 댓글? 보면은 셰프 사연 신청한 거야. 나도 여기 가보고 싶어. 어 댓글 달았구나 그렇게. 사연은 주로 어떻게 시작했? 일단 주변인이 결혼을 해야 해. 크크크. 아 웃겨. 그러니까 친구가 또 다 왔어. 네 주위에 결혼한 애들 많잖아. 크크크크. 그랬더니 지가 뭐라고 해? 응응 맞아. 결혼 두 번 시키고 그러는 거지 뭐. 어?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사연을 거짓해서 온 거 아니야? 어? 저런 애들이 어떻게 집에 갈 때 이제 끝나가지고 이국주 아줌마 사진 딱 찍어놓고 집에 가면서 딱 올리면서 또 하는 거야. 뭐라고 해? 이국주를 실제로 봤다. 뭐 그게 뭐? 가까이서 보니 그렇게 안뚱뚱. 괜찮지? 그럴 수 있지? 셰프 이국주 존예. 이렇게 왜? 포장해서 올린다고? 왜 그게 왜 포장이야? 실제로 올려야지. 실제로 뭐 아니고. 셰프 이국주를 실제로 봤다. 셰프 존뚱. 미쳤다. TVN TV10 즐거움의 시작. TVN